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카페나 식당의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개인으로 하는 카페나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고 레시피나 기술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목표가 기술 전수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정당하게 큰 이익을 보고 싶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은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특정 브랜드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식당의 메뉴나 요리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프랜차이즈화 시키기 위해서는 만들기 쉽고 대중성 있는 맛으로 레시피를 만들면 좋습니다. 가령 삼양라면의 소고기 라면처럼 초등학생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인테리어나 주방 동선, 기물 등을 편하고 통일성 있게 가져가고 마케팅은 큰 규모로 전략을 수립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물류, 전문 인력, 홈페이지 및 매뉴얼, 디자인, 조리와 접객 문제 등을 클리어 해나가면 됩니다. 개인이 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 프랜차이즈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미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점과 가맹점의 상황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고 매장의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기 위해 우선 주방을 살펴보죠. 초등학생도 일하기 편한 동선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물을 놓는 위치는 자가재면 집을 예로 들면 가마솥에서 면을 꺼내 헹굴 수 있는 싱크대와 바로 옆에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작업 공간을 띄워놓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동선이나 기물의 위치가 잘못되면 주방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장기간 일하기 힘들 것입니다. 영업을 하면서 주방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일하기 편한 직장으로 바뀌고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됩니다.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 불편하다면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대박 가게를 따라 해보는 거죠. 주방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레시피 차례입니다.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 10년 된 주방장과 같은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은 개량화된 레시피가 있어서 일 것입니다. 식재료를 구입하면서는 소스, 반조리 빵 등 식품에 대한 OEM 등의 데이터도 축적하면 좋습니다. 주위 식당에 물류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가 다루는 식자재의 품질도 체크하고 마음에 들었다면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술 전수로 분점을 내주거나 프랜차이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님들의 줄이 갈수록 길게 생기거나 TV에 출연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때면 사업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도 합니다. 개업 시간 전줄이 생기는 오픈런 같은 경우는 맛으로 소문나야 하는 상황 같고 TV에 나오는 식당은 맛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음식일 때 방송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둘 다 일생일대의 기회 같은데요. 절대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가맹점을 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회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꼭 프랜차이즈를 설립해야만 가맹점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레시피를 개량화했고 전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서로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전수 창업 방법도 있습니다. 레시피 개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아까운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을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조리법도 매뉴얼화가 어렵지 않은데요. 레시피에 조리 도구 코팅팬, 불 2열 2구 조리 방법, 볶거나 끓이는 것에 시간까지 체크하면 완성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은 본인이 자신 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준비를 100% 마쳤을 때까지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해서 손님들이 몰려왔을 때 평상시와 같은 퀄리티의 음식을 서비스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에 출연한 곳 중에 장사가 더 꼬꾸라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맛이 없다. 특별함이 없다. 운영도 초보 같다는 데이터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맛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의견이 쌓여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요. 사장이 빠르게 리뉴얼을 하던지 위의 사례처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의 수순을 밟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수 프로그램이나 프랜차이즈와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방식은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